최강욱 지금 반부패 비서관이 있죠. 검찰이 최강욱 그 비서관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감찰권과 대검의 감찰권이 아마 내일이면 부딪힐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우리 7,777명의 시청자분들은요, 최강욱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예요. 검찰이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으려고 최강욱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혐의로 전환했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를 마비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감찰권은 법무부 감찰 권한이 있고 대검에서 감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검 같은 경우는 총장 지휘하에 감찰 권한이 실시가 되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감찰을 해서 대검 감찰과 법무부 감찰이 아마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사단이나 이런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문제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결국은 박형철 입에서 나왔던 거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리고 박형철과 윤대진, 윤석열 이 라인이 결국은 조국, 최강욱, 백원우 이쪽 민정 라인을 겨냥을 해서 결국은 민정 라인을 무너뜨리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라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요번에 여러분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검찰 개혁을 했죠. 무슨 생각 들었어요? 무슨 생각 들었어요? 소름 끼쳤죠. 그쵸? 소름 끼쳤어. 왜 소름 끼쳤어? 저는요, 검찰 사태가 작년에 일어났던 걸 정말 하늘이 주신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이 주신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의 본색을 작년에 드러낸 거예요. 검찰의 본색을 작년에 드러낸 거예요. 얘네들은 문재인 정부 4년 차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준비했던 새끼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살아 있을 때 검찰의 본 모습을,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한 거는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천운이에요. 저것들이 만약에 4년 차에 문재인 정부 총선 끝나고 정부가 집권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속수무책 우리가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소름이 끼쳐. 검찰의 발톱을 숨기고 정권이 살아있는 정권의 힘만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의 발톱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혁을 안 하려고 그랬으면 쟤네들은 발톱을 숨기고 조용한 검찰로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공약, 그러니까 대선 공약 1호가 공수처 설치였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밀어붙였고 그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공수처 법안을 밀어붙일 때 검찰은 숨기고 싶었던 본인들의 본능을 집권 4년 차나 퇴임 이후에 자기들이 이 정부에, 잘 생각해봐요. 문재인 정부 4년 차나 집권 말기에 또는 퇴임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검찰이 최강욱을 조사하고 조국을 조사하고 백원우를 조사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생각해봐요. 너무 소름 끼치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 4년 차나 5년 차에 아니면 퇴임 이후에 전 정권 사정한다 그러면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정말로 악소리도 못하고 검찰에 저런 숨겨놨던 발톱에 의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는 파렴치한 정부가 될수 있었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나는 검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저것들은 무리한 살아있는 권력에 들이받았다가 지금 사실상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찰 개혁은 지금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법적 통제 장치가 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 검찰총장에게는 수사권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인사권이 있잖아요. 인사권 앞에서 자기네들은 한낱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추미애 장관 취임하자마자 인사로 전부 정말로 공무원들의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야.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싫어? 옷 벗어. 싫어? 옷 벗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촛불 그리고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4년차나 5년차 때 검찰의 저런 야성과 검찰의 저런 발톱을 그때 봤다 그러면 진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찰은 자기네들이 뒀던 무리수가 결국 검찰의 발목을 잡게 된 거고 본인들 조직마저도 위태위태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좌충수가 결국은 검찰의 개혁을 앞당겼고 국민들에게 공수처나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이 됐고 오히려 윤석열의 지금 현 정권을 향한 수사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에 얼만큼 떳떳하고 깨끗하고 그런 정부로 남을 수 있는지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저런 숨겨놨던 발톱을 우리가 일찍 볼 수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검찰은 언제든지 현 정부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었다. 검찰의 그게 습성이었고 힘 빠진 권력에게는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는 검찰의 습성을 국민들이 제압하는 계기가 됐고 그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오히려 검찰은 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의로운 검사들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윤석열이는 검찰 안에서 쫓겨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는 앞으로 검찰 안에서 저런 무능한 총장 물러나라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윤석열이 나가라 얘기 안 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는 자기의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20-30명 검사들만 쭉 윤석열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는 자기 식구 챙긴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윤석열 사단을 만들면 검사가 2,000명이야. 나머지 검사들은 얼마나 말을 안 해도 불만이 많고 물론 그 검사들 중에서는 윤석열 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윤석열 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가 제가 볼 때는 바로 누구다? 정유미 검사 같은 사람들. 윤대진이나 윤석열 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고 싶어하는 검사들도 일부는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검사들은 어때요? 야 너무 윤석열 들고 와서 지네 식구만 챙기고 특수부가 무슨 대한민국 검사를 대표해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불만이 쌓였을 거라고 근데 그런 법무부의 인사권자가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특수부를 해체를 시키다시피 하고 형사부 중심과 공판 중심의 검사 체제를 바꿔놨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환영할 일이거든요 근데 전체 검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제는 정관 예우가 과거같이 통하지 않는 검찰이 민주적 법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때요? 윤석열 오기 부리다가 검찰 전체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윤석열의 오기에 의해서 공수처가 설치가 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말이 검사 좋던 시절 다 갔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 검찰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원망이 어디다? 윤석열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검찰이 조국 장관을 피투성이 만들 때 여러분들 그랬지. 여러분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다. 열받아도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좀 제대로 맞고 견뎌야 된다. 곧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이 오고 좀 있으면 대통령의 시간이 올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제가 그랬잖아요. 서초동에 있다가 여의도에 오면서
이제는 국회를 압박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민주적 법제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면 지금은 국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우리가 든 촛불은 검찰을 제압하기 위한 촛불이 아니었고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촛불이었다. 그게 국회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4 플러스 1 체제로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시간은 올 것이다. 그쵸? 대통령의 시간은 올 것이다 라는 건 뭐야? 인사권자거든요. 인사권자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하는 건 너무 통쾌하잖아요. 너무 통쾌해서 야 검찰총장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추미애 장관 입성하자마자 저리 가세요. 네. 제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 명을 거역한 겁니다. 누구? 한동훈? 부산 가세요. 저쪽 가세요. 그러면 그냥 짐 싸야 돼! 자기네들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인사권은 없어! 그래갖고 예, 한동훈 짐 싸서 부산 가시고요. 예, 누구? 제주지검장 짐 싸서 제주로 가시고 특수부? 절로 가세요. 짐 싸! 그럼 걔네들이 지금이야! 우리는 뭐 검찰 주재야, 의리야, 윤석열 사단, 으쌰, 으쌰. 지금 하지? 윤대진이 어디 가 있어? 연수원 부원장 가 있잖아. 응? 소윤 대윤하면서 지금 연수원 부원장 가 있잖아. 연수원 연수생이 한 명이래요. 원장도 있고 부원장도 있고 두 명이나 있는데 사법연수원에 연수생이 한 명이래요. 신세가 얼마나? 아휴, 출근을 했는데 연수생은 한 명이고 무슨 1대1 과외 뭐 쪽집게 과외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뭐 성초로 이런 애들 양석조 뭐 상갓집 황명 상갓집에서 떠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잖아. 상갓집에서는 새끼야 경건해야지 새끼야 상갓집에서 술 처먹고 개가 돼갖고 직장사 야 무슨 상갓집이 싸우는데야? 응? 직장 상사를 들이받았던 이 새끼 어디로 갔어 너? 저기 좌천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상갓집에서는 경건한 마음을 해야 된다. 상갓집에게서 직장 상사에게 들이받으면 좌천된다. 얼마나 좋아?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그냥 그 양추태 뭐 이런 애들, 그냥 여주 평검사. 지금이야 윤석열 뭐 우리가 아직도 뭐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명 박근혜처럼 찍어 눌러갖고 불법을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권자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권자가 인사권 가라는데 그게 불법이야? 합법이야?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는 불법 합법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법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있어요. 검찰총장은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요. 지금 아직도 소름 끼치는 게 조국 장관의 희생이 왜 우리에게 값졌냐. 검찰이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나게 했던 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나 다음 정권 초반에 이른 검찰이 또 전 정권 사정한다 그러면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조국과 백원우와 그 최강욱 이런 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도 시퍼렇게 3년도 안 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만 3년 안 됐어요. 이번 달 5월달 5월달이 돼야지 이제 만 3년이 되고 그래도 2년이나 만으로 남은 거거든요. 아직도 2년이나 더 남은 문재인 정부에게 들이받았다가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무슨 전국 팔도로 다 찢어져 갖고 추미애 장관은 옷 벗으실 분 옷 벗으세요 이거예요. 저는 윤석열의 좌충수 윤석열의 오만함이 검찰의 발톱을 드러나게 했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그쵸?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됐다 그래서 검찰이 과거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아직도 검찰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도 자기가 잘못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너 간첩이지?
와이 새끼야 간첩 어 올렸어 아니야? 아니 말고 나 딴 사건 할래? 이런 검사 새끼들 판사 새끼들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밀어갖고 자기가 기소한 사건 자기가 판결한 사건들 사법부 끝까지 책임지는 법리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시 유호성 씨 사건 있죠?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 검사 새끼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승승장구했잖아 이명박 정권 때. 어? 왜 검사들은 자기의 실책을 하고도 승진하는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 조직이에요? 판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재판장에 가면 그러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래요. 재판장을 존경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을 존중하고 그 법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해요. 왜 법관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져야 돼요? 어떤 법관이 판결을 하면 이거에 무죄가 나오고 어떤 법관이 판결하면 유죄가 나오고 이런 잘못된 사법제도는 바꿔야 되죠. 나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왜 법과 법이 재판장에 의해서 그게 절대 권력이 되냐고요. 판사도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엄청나게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법부 개혁에 굉장히 신경 이제는 검찰개혁 그 다음에 사법부 개혁이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응? 그렇잖아. 왜 판사는 잘못된 판결을 하고도 어? 맨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못 존중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에요. 왜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헌법을 존중하는 거지 그 판결을 한 재판관을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잘못된 판결도 늘 일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래. 잘못된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봐도 잘못된 판결인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대요. 나는 그런 게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헌법을 존중하는 거고 재판장이라는 그런 그 헌법을 이행하는 그 판사들의 그 최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춤으로써 국민들 상식에 납득되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 판사를 존중하는 거 아니잖아. 응? 반드시 판사 탄핵이 있지만 아무도 못하잖아.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에요. 저도 그런 법적 장치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이해 못해요. 왜 잘못된 판결을 맨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 안 해. 썩은 새끼들. 네, 오늘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주제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막 섞였어요. 섞였는데 이따가 최강욱 부분은 따로 떼어갖고 한 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